높게 내봐. 옳지. 나. 얼굴만 보면 카메라를 들죠? 네, 이건 알아서 높은 코스로 들어가네. 이건 알아서 높은 코스로 말세가 나오라고. 친구야, 근데 두 개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 같아. 계속하네. 까먹지 말라고. 이거 형 딱, 진짜 형은 누구처럼 계속 두 개 안 하고 열 개만 딱 할게. 야. 누구라는 소리 나왔었다. 되겠다. 오늘 쉬고 왔어요. 아, 예. 아까 라카 들어왔길래 봤어요. 인터뷰하고 왔어. 누구나 꿈은 다 크죠. 뭐,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. 꼬락꼬락하지 않을 겁니다.
몸쪽에는 뺀 나갔습니다. 김숙한 위치 김한별 막아 김재환의 1타점 적 시타와 함께 두산 베어스가 1대 0 먼저 앞서가 재환이 아까 안 됐죠. 김한수 코치님이 시켰대. 내가 시킨 거 아니야. 네,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이렇게 또 승리로 장식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거기에 또 제가 또 좋은 활약을 해서 기분 좋습니다. 사실 잘 맞긴 했는데 또 야구장이 잠실이다 보니까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었는데 넘어가서 기분 좋았어요. 그 전타석에 제가 직구에 홈런을 쳤기 때문에 변화구로 승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변화구만 노리고 있었는데 딱 투볼에 좀 치기 좋은
그 체인지업이 들어와서 네, 홈런으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. 많이 좋아졌어요. 네. 100%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좋아졌어요. 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. 네. 준수 선수에게 한마디 딱 시원하게. 아 그래도 존댓말 해야죠. 네. 누구나 큰 꿈을 가지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와서 또 좋은 경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긴장을 하면서 선의 경쟁 펼치면서 네, 좋은 시너지 효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까 어떤 선수가 말했는데 뭐 가을 하면 두산이고 두산이면 가을 야구인데 네, 그 말처럼 가을에 잘한 두산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른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네, 포스트 시즌 잘 준비하겠습니다. 네. 네, 또 원정 두 경기 남았는데 또 방심하지 않고 또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디 아프세요? 감사합니다. 저 찾고 있었어요? 양반은 못 하겠네요. 예, 또 시즌 마지막 경기, 홈 마지막 경기에 또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제가 오늘 던져서 잘 던져가지고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구속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일단은 저희 전력 분석원 팀들 형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연구해서 이제 팔을 좀 내렸는데 그게 더 무브먼트가 좋고 구속을 좀 포기하고 볼 무브먼트로 상대하고 싶어서 팔을 내렸던 게 좀 좋은 결과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시합 전에 이제 또 불펜에서 또 한번 체크를 다시 해봤어요. 이제 변화구 각도라든지 볼 무브먼트라든지. 네, 그래서 또 지원 코치님이 이제 커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또 제가 자신감이 붙어서 오늘은 좀 커브를 많이 썼던 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가을 야구 네, 저희가 가게 되었는데 이제 뭐 5위가 됐든 4위가 됐든 일단 가을 야구 가서 제일 높은 곳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목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올해 좀 안 좋았지만 네, 안 좋았지만 이제 좀 정신 차려서 네, 가을 야구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제가 더 노력하고 네,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팬분들한테 감사합니다. 네, 남은 원정 두 경기 꼭 저희가 두 경기 다 잡아서 네, 4위 확정 짓고 이제 또 포스트 시즌 잘 준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홈 마지막 경기 좀 선발이어서 꼭 승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결과가 잘 따라줬던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즘 좀 직구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시합 전부터 기현이 형이랑 직구를 좀 많이 활용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6회도 갈 수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선발 준비도 안 했었고 또 올해 4일턴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그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딱히 신경 써서 준비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부상 후 이제 복귀를 했는데 좀 제 컨디션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이제 점점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한 98%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던져서 이겨서 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시킬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 가을 야구 가서 제가 던질 기회가 온다면 또 이 약 물고 던져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서 힙합이 퇴근하시네. 네? 머리가 좀 힙합이에요. 머리가 아니라 모자 아니에요? 모자죠. 뉴욕 야기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홈 마지막 최종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승리에 일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잖아. 그러니요. 뭘 주자를 뭘 어떻게 막다기보단 저 평소랑 똑같이 잘 준비해서 올라가서 이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요. 계속 한공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네, 그 좀 집중력이 좀 잘 돼서 좋은 공 던져서 한타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진짜 100% 본능입니다. 네, 뭐 굳이 뭐 생각한 건 없었고 네,
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네. 제가 요새 올라갈 때마다 좀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서 네, 주체가 안 됩니다, 진짜. 그래서 최대한 깔아앉히려고 하는데도 네, 주체가 안 되네요. 아, 진짜 말 그대로 아쉬웠고요. 네, 그 타자까지 잡고 그 이닝까지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쉬웠던 마음뿐이었어요. 첫 홀드인 줄도 몰랐고요. 네, 갑자기 정백 코치님이 마운드 올라서 공 던지지 말고 받아가라길래 왜 받아가라 하지 않으니까 첫 홀드 공이라고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네, 그때 알게 됐어요.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아서 네,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아, 뭐 다 이루진 못한 것 같고요. 시즌 초부터 제가 이렇게 잘 했다면 더 태균이랑 병원이랑 지강이의 좀 짐을 좀 제가 덜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뭐 정말 심장 터질 뻔했고요. 네, 그렇게 크게 제 이름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뭐 엔트리 될지는 잘 아직 뭐 확정난 건 없지만 지금처럼 계속 잘 준비하다 보면 더 이제 가려고 가서 던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처럼 잘 준비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